에피소드는 Rational Inequalities. Rational Equation에 이어서 Inequality를 어떻게 솔빙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Equation이죠. Rational Equation이고 이거는 Inequality인데 뭐 진행하는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Equality의 경우에는 양측에, 양사이드에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무엇을 곱하든 파지티브한 무엇을 곱하든 결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퀄 기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비해서 이러한 인이퀄리티의 경우에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그대로지만 지금처럼 네거티브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거나 하면은 혹은 곱해준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형을 한번 inequality 문제를 같이 한번 솔빙해 보면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LCD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 아니까 x 플러스 1을 다 곱해줍니다. 다 곱해주다 보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0보다 작다고 한다면 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따라서 0보다 큰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위치한데 0보다 작은 경우, x 플러스 1이 네거티브한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고, 그리고 x가 플러스 4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솔루션은 이것만 가능하게 되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갔죠? 갔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x equal 마이너스 8 해서 x는 4라고 도출하였습니다. 달라진 점은 뭐냐니까 inequality 문제를 아예 equation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x는 4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한 x는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 정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보와 4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구간을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과 4 사이, 그리고 4보다 큰 경우. 그런 다음, 각 구간에서 하나의 숫자를 골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골랐고, 이 구간에서는 0를 골랐고, 이 구간에서는 5를 골랐죠. 그런 다음에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봐서 돌아가는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넣어보니까 제로를 넣은 경우에만 이게 참이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끼워넣기 방식이죠.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A에 대해서 이러한 시괄, inequality formula를 simplification,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0보다 큰 경우에 A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는 0보다 작고 4보다 작다, 즉 A는 0보다 작다가 되고, 이것은 이 경우에는 A는 0보다 크고, 그리고 A는 4보다 크다. 따라서 A는 4보다 큰 경우가 되죠.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AND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은 A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수식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전지에서 놓은 겁니다. 또한 A가 0보다 작다고 하는 것도 이 수식을 통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전지에서 놓은 거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n은 0보다 작아야 되고 n은 또한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합집합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n은 0보다 작거나 또는 n은 4보다 크다 하는 합집합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그런 종류의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다음에 쭉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A는 4라는 것이 나왔죠? 또한 우리 전제에서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죠? 따라서 0과 4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개의 구간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각 구간에서 어느 하나의 숫자를 꺼내서 맞는 것, 트루가 되는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과 이것이 트루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아니죠. 0보다 작거나 A는 4보다 크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등호 문제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니까 세 개의 구간을 나눴을 때 가운데 있는 구간에 해당되든가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구간만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이러한 두 번째 방식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